있지 지나간 어린 시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시사철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제주도에는 특히 사시사철 꽃이 피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보러 가려고 해요. 생각했던 내가 지나온 날들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제주 미나를 그리고 있는 한국화 작가 루시손이라고 합니다. 요즘 하는 주제는 이제 내가 사는 제주라는 이제 제목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이 아니라 내가 사는 제주라는 이제 제목인데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서 아이의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바라보는 제주는 어떤 세상일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아이가 뛰어노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그림 속에 넣어서 제주와 고양이 그리고 아이가 바라보는 그런 동심의 세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그런 생활 같지만 내겐 정말 소중해 나란란란 나만 생각하면 마음대로 이곳은 이제 제 갤러리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아뜰리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갤러리라고 짓지 않은 이유는 뭔가 갤러리는 그림만 보는 공간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는 이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그림에 대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라서 루시손 아뜰리에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 공간을 구성을 하면서 뭔가 밖에서 봤을 땐 너무 현대적인 건물인 거예요. 이제 밖은 바다가 보이고 너무 좋은데, 이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현대적인 건물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곳의 전통을 좀 버무릴 수 있을까? 마치 저의 작품처럼.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보시면 요소 요소의 그런 전통적인 문양이나 뭐 전통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버무리는데 되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한국 전통 그림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주에 내려오면서 미나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제주 미나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미나가 제주와 굉장히 어울리는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미나로 제주를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주에 내려오면서 미나랑 접목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에 이제 내려왔을 때는 저도 약간 관광객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제주의 이제 명소 같은 곳들 그리고 제가 여행 가거나 해왔던 것들을 위주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때 전시했던 제목은 공존의 제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제주는 동물도 많고 식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어우러져서 공존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전시를 공존의 제주로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이제 풍경들보다는 이제 점점 사람이나 제주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파라다이스 제주라는 주제로 해서 이어도라든지 제주의 전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이제 요런 이야기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바라보는 제주는 어떤 느낌일까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물감은 동양화 물감이야. 수채화 물감 같은 거 써봤지.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동양화 물감이라서 색감이 약간 달라. 물통이고 그리고 붓은 세 가지를 쓸 거야. 지금 보면 여기 제일 작은 붓이 있어. 이 붓은 세필붓이라고 부르는 붓인데 세세한 걸 그리거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붓이 있어. 요거는 채색붓이라고 부르는 붓인데 색깔을 칠할 때 사용하는 붓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수국 처리되면 수국을 보러 간다든지 동백 처리되면 동백을 보러 간다든지 눈이 내리면 한라산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받는 영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 속에서 굉장히 바쁘지만 하루만은 좀 쉬는 날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 즐거운 시간이 보통의 시간들일 수도 있지만 좀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경험들도 일부러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귀찮지만 캠핑도 일부러 가기도 하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 장소에도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쌓여서 저만의 스토리가 되고 그것들이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나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던 반면 이제 제주 미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박하고 아이 같고 그리고 거칠고 어떻게 보면 날 것대로의 이제 미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양식으로는 뭔가 이렇게 가름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 3단으로 나누어서 뭔가를 가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문자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 양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회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 미나가 굉장히 우수한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계승하거나 뭔가 발전시키는 사람이 없는 게 조금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옛날 방식 그대로 뭔가를 계승을 하면 사람들이 현대의 사람들은 뭔가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감 포인트를 찾아서 제주 사람이건 제주 사람이 아니건 뭔가 조금 제주를 느낄 수 있고 제주 미나를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회화적인 느낌과 그리고 미나적인 느낌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느낌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주는 선물이에요. 제가 이제 책에도 제주에게서 받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썼었는데 제주에 와서 제주 미나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주에 와서 예봄이 제 딸을 만나게 됐고 제주에 와서 이런 넓은 작업실과 제 갤러리를 갖게 됐으니까 저는 제주한테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 제가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은 저는 이제 그림밖에 없으니까 뭔가 그림으로 제주도를 정말 잘 표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다면 저는 이제 그걸로 좋을 것 같아요.